남자 같으면 성 주고 여자 같으면 운이 들어오는 거야. 10년 대운이.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60줄로 넘어가면 말년으로 가잖아. 이게 지금 57세니까 말년은 아니라고 아직은. 솔직히 가서 좀 누구한테 이렇게 답답하게 내가 힘들게 지금까지 죽어라 죽으라고 살아왔잖아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또 2024년도 갑진년 또 새해를 맞이해서 네. 우리 57세가 되신 분들이죠. 우리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 알아볼 건데요. 우리 68년생 원숭이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 57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이렇게 쭉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? 아, 너무 머리가 영특하고 재주가 많은 분들이야. 근데 이 정도 나이 되면 재주를 많이 못 풀어먹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야. 왜? 부모가 부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밀어주고 땡겨주지 못해서 내 꿈을 펼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야. 근데 이분들이 끼가 많아. 원래 끼가 많고 인정이 많아. 그리고 나만 또 어쩔 때 보면 직성이 내가 고집이 있고 오기가 있어. 내가 1등 가고 싶어. 대장 되고 싶어. 지고는 못 사는 직성이 있어. 그래서 남한테 가서 나도 내 세워야 되고 배포듯이 풀어도 줘야 되고 많이 풀고 사는 사람들이야. 마음고생 많이 하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어. 아 그래요? 좀 그럼 이분들은 약간 내가 다 이끌고 나가야 되냐 약간 어떻게 보면 리더? 약간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? 리더든 가장이든 이분들도 여자분들이 마음고생을 너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 사실. 그래서 사업이나 장사나 영업이나 막 이런 쪽으로 풀어먹고 살아야 돼. 이분들이 솔직히 개묘년 죽어라 죽어라 하는 행운이야. 너무 힘들었어. 금전적으로 힘들었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묶여있는 금전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올 듯 하면서도 뭔지 탁탁 막아버리는 형국이고 죽어도 인간으로서 풍파도 많고 울고 있다 그래. 마음으로 운다 이 말이야. 그런 행운으로 지금 개면연엔 보였고 갑진년 일곱에 남자 같으면 성 주고 여자 같으면 운이 들어오는 거야. 10년 대운이.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60줄로 넘어가면 말년으로 가잖아. 네, 네. 이게 지금 57세니까 네. 말년은 아니라고 아직은. 솔직히 가서 좀 누구한테 이렇게 답답하게 내가 힘들게 지금까지 죽어라 죽으라고 살아왔잖아. 가서 한번 물어보고 확 좀 운이라도 풀어가지고 안 들어올 재물이라도 좀 끌어들여서 살았으면 좋겠어. 작년 같은 예를 들어 개면연 같은 경우는 자식 때문에도 속상해야 돼.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안 풀려서 속상하대. 자기 자식이 뭐가 터져서 속상하대. 삼재팔라는 선재잖아. 그리고 갑진년에 나가는 삼재고. 삼재팔라는 내가 안 맞으면 가족이 맞는 거야. 그래서 막 풍파 이리 풍파 저리 풍파.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고가 뻥뻥 터뜨리고 터지고 그런 해운이었거든. 돈으로 터지든지 네. 자손 힘들어서 터지든지 사람 때문에 막 가슴 아플 일이 있다든지 이런 해운이야. 그리고 운이 들어오잖아. 네. 이게 분명히 남자 같으면 성 주고 여자 같으면 10년 대운이라고 그랬어. 될 수 있으면 이 운을 놓치지 말고 가서 여쭤보고 운맞이라도 하든지 운을 좀 풀어가지고 좀 확 열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야. 답답해. 아 왜냐면 이걸 그만큼 이분들이 이 갑진년 한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그런 운기가 들어온다는 그렇지. 뜻이잖아요. 이게 이제 말년 운이지 뭐야.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잡는 운이 향후 나의 말년의 운기를 결정하는 꼭 잡아야 되는 그런 운기인 거네. 그러면 선생님 이게 근데 저 원숭이띠가 올해 나가는 삼재잖아요. 삼재의 기운보다 이 들어오는 운의 기운이 훨씬 더 큰 거예요. 그러면? 이게 그게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운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신령님들 우리 같은 무당을 왜 내놓겠어? 신께서 알려주라고 일려주라고 이렇게 해운에 이렇게 운이 들어오는 해운이니까 이렇게 운을 좀 받아라 열어줘라 누굴 위해서? 본인들 위해서 본인 살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.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남자는 성주로 받아야 되고 여자는 10년 대운으로 받아야 돼. 그리고 나면 여기부터가 푹 내려가. 답답함이 내려가고 하나하나 가닥가닥 막혔던 게 조금씩 열려지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지. 될 수 있으면 여자분들 건강으로도 많이 챙겨야 돼요. 이상하게 사주 요심 너무 어지럽게 들어와. 남자분들도 치고 나가는 삼재 사고수도 좀 조심하고 네. 인간의 귀설 망신 이런 것도 좀 조심해라 하시는 답이시네요. 아,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조심하고 넘어간다면은 그리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운을 좀 잡는다면은 이분도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좀 많이 운기가 좀 돌 것 같으세요? 말씀드렸듯이 개면연의 자식 때문에도 막 이렇게 막 뒤집어져 덮어졌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. 이런 게 안정이 돼. 안정이 되고 또
사업을 하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 불안감. 그 내 마음이 딱 안정되고 재물이 따라들어. 아, 순서가 있구나 이게. 사람이 그렇잖아. 이 운을 왜 받으라고 하시겠어? 첫째, 돈만 나간다고 다 애군은 아니거든. 집안의 인간 풍파, 인간의 이 애운, 우한 이런 게 자꾸 치고 들면은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우한은 우한대로 끌고 안 좋아. 그런 기운을 싹 날려버리는 거야. 그리고 운이 들어올 때는 꼭 비운도 같이 들어오거든. 네. 그래서 본인이 운이 들어왔나 뭐가 들어왔나 왜 이렇게 안 풀려요. 막 이게 왜 안 돼요. 그러면은 실력한테 물어봐야 답을 주시니까 여쭤봐야. 그렇죠. 운을 내가 놓쳐버리잖아. 비운이 눌러버려. 그래서 더 꼬이고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. 아... 그래서 이걸 좀 활짝 열어주라 하시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저도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.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꼭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다. 그런 식으로 작년에 많이 힘들었던 우리 원숭이 띠분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대운의 또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 대운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. 그리고 나가는 삼재 곱게 나가고 잔잔하게 나가서 또 이제 대운으로 끌어 금전도 끌어들이고 자손 풍파도 가라앉히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. 아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57세다 보니까 이제 내 걸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. 이 갑진년에 내 걸 좀 새롭게 이런 시작하는 변화라든지 변동을 좀 주는 것도 괜찮을까요? 문서 같은 거지, 그런 거네. 예를 들어, 물론 직장 변동, 이동도 이동수, 변동수야. 문서를 잡는데 뭘 산대든지, 이 나이 되면 또 매매도 많이 시키려고 그래. 네. 내가 갖고 있던 문서를 막,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도 많고, 그 문서들이 안 움직이고 있잖아. 그러면은 운맞이 운을 열고 나면은 이렇게 묶여있던 문서들도 해결이 돼, 하나씩. 아, 세상에 다 힘들다고 다 죽으라 죽으라 하면 어떻게 살아? 그쵸. 네. 사는 사람들은 또 부자 장자로도 많이 살아.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셨으니까 신령님들이 조금 이렇게 뭐 100% 다 맞습니다는 아니지만 가서 참고로 들으시고 이렇게 조심할 거 조금 조심하시면은 본인들한테 해가 없다고 봅니다. 가서 한번 운을 열든지 한번 가서 여쭤보세요. 그러면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